그럼 윤석열 총장이 누가 봐도 무리수거든요. 그렇죠.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따져볼게요. 윤석열은 왜 이렇게 중앙지검의 수사를 가져가고 싶어하나.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어떻게든지 물론 한동훈이라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본인의 채찍근이 있어서 측근 보호만을 위해서인가, 아니면 뭔가 중앙지검에서 크게 한 건 걸리면 본인 검찰 조직이나 현재 윤석열 사단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냐. 어떻게 보세요? 이 중앙지검의 수사가 사실은 중앙지검도 열심히 수사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. 아, 처음에. 네, 그런데 그냥 그 중앙지검은 그 수사 기분에 따라서 그냥 순서대로 진행을 해갔는데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냥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는데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. 네. 덜컥 큰 놈이 걸려버린 거예요. 바보같이. 그러니까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 뭐를 잡았다고. 진짜 중앙지검 형사 일부는 그렇게 큰 의미 없이 그냥 정상적인 절차대로 수사대로 보통의 수사 순서대로 하자. 그럼 보통의 순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동재의 휴대폰을 가져오는 거예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얘랑 제일 많이 있었던 배해림 팀장. 배해림 팀장이나 백승우 네, 기자. 백승우 기자의 핸드폰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이제 쭉 포렌식을 돌리는 거거든요. 네. 쭉 돌리는데 이동재 건 별로 나온 게 없어요. 백승우께 걸렸네. 네, 거기 왜 나온 게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죠. 네, 휴대폰을 바꿨더라고요. 시간이 이미 두 달이 넘었고. 네,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대로 거기나 하기는 했는데 순서된 통상적인 순서대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를 제때 안 하고 두 달을 미룬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이 지울 거 다 지운 거예요. 별로 처음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할 마음은 없었다가 없었어요. 예. 근데 꼼꼼하게 지운 게 보통 지워도 웬만하면 복구가 됩니다. 맞습니다. 근데 그걸 복구하지 못하는 방법까지 동원해서 했다는 것은 폰을 바꾸게 되는 시기도 그렇고 뭐 작정하고 감췄고 거기에 대해서 다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만이 아니었던 게 아주 큰 변수죠. 노트북까지 자기가 쓰던 노트북까지 싹 포맷을 시켰어요. 완전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초기화한 거에 대해서 채널 A 가서 먼저 물어봅니다. 왜 초기화했니? 물어보니까 이동재가 저의 취재원들이 비밀이 드러날까봐 포맷을 씁니다. 내 취재원이 한동훈뿐이 아니거든요. 아니, 오늘 저기 조국 장관님 재판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. 그 김태우 씨가 그 기자한테 자료를 줬나 봐요. 기자는 내가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취재원 보호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. 근데 그 자료 김태호 씨한테 나왔다면 기자가 얘기 못하죠? 라고 변호인이 물어보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. 한동훈 검사장이나 만약에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관련해 신라젠 관련한 거 그리고 주요 수사 관련한 거 자료를 줬다고 하고 이 사람이 취재원 보호라고 하고 핸드폰 지워버리면 사실은 말만 놓고 보면 너무 맞는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결과적으로는 왜 압수수색을 핸드폰 압수수색을 한동훈 검사장과 이 두 사람 핸드폰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그 부분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마 다른 자료들이 더 있지 않았나. 핸드폰 압수수색할 수도 있을 만한. 드러나지 않은. 그럼 카더라로 한번 잠깐만 가면 네. 그 우리가 저도 취재를 해보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선 넘기 시작. 녹취록이 있다.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. 있어서 지금 그 녹취록이 까지면 한동훈은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처음에는 이동재와 한동훈이가 선을 걷거든요. 나를 이용했다 그러다가 이동재로 사실 희생양으로 삼으려다가 그 녹취록이 까지게 되면 이동재와 한동훈은 한패거든요.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는 소리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공개했던 그 녹취록을 보면은 그 한동훈 검사장실에서 그 한동훈 검사장과 그 채널A 기자들이 얘기한 거를 몰래 녹음을 했잖아요. 백승우가 백승우 기자가 했다는 네 했다는 아, 네. 공개됐습니다. 공개됐습니다. 네. 근데 공개된 거고 저기 네. 부산께 네. 공개가 안 됐죠. 근데 다른 데서는 녹음을 안 했을까요? 그러니까요. 아니 이 백승우 기자가 녹음 천재예요. 모든 걸 녹음해요. 녹음한 걸 녹음해. 그래서 이동재 기자랑 수시로 얘기하는 모든 걸 녹음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 그 사실은 어떤 게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동재 기자가 그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모든 얘기가 다 백승우 기자의 그 핸드폰에서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그 채널A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그 진상조사 보고서가 있어요. 근데 그게 한 53페이지인데 다 보기에 지루하시면은 그 백승우 기자 그 핸드폰에서 나온 녹취록 부분 한 몇 페이지 안 돼요. 그거 보시면은 이동재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
그것만 봐도 이거는 100% 너무나 명백하게 의혹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가능했죠.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거죠. 다. 원칙적으로는 사실 MBC 보도만으로도 충분히, 그렇죠. 충분히 압수수색 가능합니다. 그렇죠. 원칙적으로는. 네. 제가 이제 뭐 이제 다른 사건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고소가 제대로 들어가고 이 고소가 신빙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고 하면은 그 고소장 하나로도 압수수색 영장 나옵니다. 고소장 하나로. 근데 그러니까. MBC 보도가 굉장히 MBC 보도뿐만이 아니라 그 편지들. 편지들. 네, 예. 네. 그런 것들.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심지어 채널A 조사 보고서를 보면은 이동재 기자가 심지어 이제 먼저 그 이철 전 대표의 집에 가족들을 만나려고 그 집에 탐문 수사를 몇 번 가요. 네네. 너무 무섭지 않아요? 아니 가족들을 만나서 먼저 협박을 하려고 이제 걸려고 기술을 걸려고 갔는데. 너 지금 뭐 아빠 그렇죠.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. 네. 그러니까 가족들이 먼저 아빠한테 연락을 해라. 네. 이게 그럼 결국 가슴 덜컥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안에 있는 사람은. 가족들한테 들으면 진짜니까. 그렇지.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만나러 몇 번 갔는데 가족들이랑 잘 못 만난 거예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쓴 거예요. 그래서 그 이게 편지도 공개된 거예요? 네, 사실 이게 사실은 네, 편지가 공개됐죠. 그래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면회가 자유롭지 않았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대리인 지시를 통해서 뭐 채널A 직접 들어가서 목소리를 막 들려주고 그런 행동까지 나오지 않았나. 그럼 왜냐면 직접 면회를 가서 뭐 사실은 면회를 가면은 거기 면회에서 하는 말 모든 말들은 녹취가 됩니다. 아 그래요? 네 녹취록으로 나와요.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변호사가 면회를 가도 마찬가지고요. 모든 사람 면회 가면은 그 안에서 얘기하는 건 녹취록으로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겠지만 하여간 이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 면회가 안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지시를 통해서 계속 전달을 하는 거죠. 그 진상 보고서에 나온 걸 보면은 이동재 기자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다 삭제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게. MBC가 보도한 편지 두 개는 노트북에서 나와요. 나와요. 근데 다른 편지는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있는 것만 네. 취소 선택으로 남겨둔 거죠. 다가간다는 얘기예요. 네, 황당한 거죠 그러면. 그리고 이 이동재 전 기자죠. 이동재 전 기자가 그 채널A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. 어떻게 왜 유시민 이사장을 걸려고 했냐? 신라젠이라면 누구나 유시민이랑 관계가 있다는 걸 아는데 너무나 명백하지 않냐 기자로서 법조기자 5년이면 그 정도 촉은 다 있다 다 있대요 유시민을 공격하 유시민에게 들어가는 거는 법조기자 5년이면 명백하다라고 나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수사 한 번만 하고 나도 그렇게 엮일 정도면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뭔가 동기가 있었잖아요 채널 그러니까 이 이동재 전 기자가 그 이런 취재를 하는데 동기가 분명히 있었고 자기가 먼저 기획해서 들어갔다는 게 아닌데 그 말을 못하니까 명백하다. 신라젠과 유시민 이사장 간의 촉으로 쓰다 있네. 관계가 있다. 이런 썰은 한참 돌긴 돌았어요. 근데 어떤 기자도 사실은 그 뭐랄까 관련성 정도만 있지 결국은 이거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취재할 생각을 못 하고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기자들이 되게 많아요. 많이 많은데 아무리 취재를 하고 들어가도 무슨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명백한 그 증거라든지 뭔가 그 넘겨짚을 수 있을 만한 뭐 근거가 안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. 팩트 체크라든가 크로스 체크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. 기사를 못 쓴 거죠. 그렇죠. 모르고 있으니까 뭐 있은 것 같은데 왜 하나도 걸리는 게 없지?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할 때 분명히 그런 게 있었다. 의심할 만한 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난 치고 한번 확 들어가서 물어본 거다. 그랬으면 차라리 깔끔할 거야. 네. 그런 말이 돼. 네.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. 만약에 내가 취재를 했다면 그렇죠. 그렇게 했을 거야.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. 근데 명백하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그렇죠. 얘기 사실은 명백하게 네. 들은 얘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 뭔가 들었다 그러니까 뭔가. 네.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를 못하니까 촉이 있어서 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촉 놀고 있네 근데 본인도 스스로 느꼈어요 내가 너무 지금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내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백 기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위험하다 나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라고 이제 그 한동훈 검사장에게 얘기했더니 더 해봐 나 팔어. 예? 그렇게 나 팔아도 돼. 네. 나 팔아도 내가 거기서 네. 나온 거거든. 그러니까 나 팔아도 돼.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 게 백승우 기자의 그 핸드폰에서 나왔다면 그렇죠. 네. 이거는 뭐 당연히 이 수수는 구속영장 청구해야죠. 지금 그러니까. 제일 나쁜 범죄가 검사 사칭이에요. 검사들이 용서하지를 않아요. 내 이름을 팔어?
이런 얘기들 막 이러면서 아니 검사가 팔라 그랬잖아. 지금 저 나 지금은 봐도 그건 완전히 이제 털어 지금은 이제 끝난 문제입니다만 이재명 지사를 그동안 제일 괴롭혔던 게 뭐냐면 검사 사칭이잖아요. 네. 본인이 검사 사칭을 한 게 아니라 네. PD가 검사 사칭을 하는데 말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 부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상당히 이분이 고생을 했고 그렇죠. 그다음에 진짜 실제로 그 집행유예까지 나왔나 그럴 거야 아마 그 정도까지 나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뭐 취재를 할 때 뭘 했든 간에 그 검사를 자칭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범죄예요.